골프를 시작하는 초보 골프 여러분, 시작팀 프로스님이에요. 오늘부터 골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쭉 올리면 쭉 올리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요 아래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곧 시작해볼게요. 출발합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그립 편입니다. 그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망하는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망하는 동작. 로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립의 끄트머리에 이 리딩 엣지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이 리딩 엣지인데, 리딩 엣지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과 로고가 거의 일치합니다. 망하는 거는 이렇게 잡는 게 망하는 거예요. 이 연결선상에 이 손에 이 뒷부분이 닿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 이게 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자분들도 아니고 힘도 좋으신데 이렇게 잡는 경우, 이것도 망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훅그립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망하는 경우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골프는 원심력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이 주가 돼야지 이렇게 나가서 이 위를 꽉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거, 오른손 왼손 요거, 양손 요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요 마디에다가 딱 대시고 수직으로 요거, 요걸 준비하셔서 딱 걸어줍니다. 느낌은 로고보다 엄지손톱이 살짝 요쪽에 걸리게, 그 다음에 좀 요만큼 당기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요 모양을 잡고 딱 잡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 요게 있죠? 계곡이 일단 이 끄트머리에, 자기 시선에서 끄트머리에 닿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가볍게 쫙 빨래 짜듯이 쫙 조이면 끝. 자, 그래서 지금 그립을 알아봤어요. 그립을 잡을 때는 항상 이거를 좀 굉장히 주의를 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의 요 부분이 그립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립을 세우셔서 가볍게 잡고 요렇게 살짝 요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그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종류에는 깍지를 끼는 인트로킹 그립이 있고요, 새끼손가락을 올리는 오버래핑 그립이 있고, 이렇게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어요. 최근에는 요 인트로킹 그립을 잘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손가락이 안 아픈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초보 때는 힘을 많이 주니까 몸 앞에서 조여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고 심심할 때마다 한번씩 꼭 해보세요. 다음 편에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슥 오른쪽 좋아요, 여기 네모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드레스를 뵙겠습니다.